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행정사업관과 처리결과 추진사항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농업테마공원의 특산품 판매장 설치 및 숙박시설 이용자 할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산물 호구 판매장 설치 운영은 기존 브랜드가이드 1층 라이스 카페 내에 설치 운영함이 여러모로 평가적이나 홍보 판매장 운영 시 주말까지 운영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 카페와의 계약 기간 종료 등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추후 카페 재계약 시에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테마 공원 내 숙박시설 이용자 할인은 송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데요. 지난 3월 10일 2010 농업 테마 공원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을 해서 2000 시민과 장애인 모두 50% 할인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오는 6월 1일 2012년 제1차 정례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 등의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0조입니다. 햇살의 장어 복숭아 축제 통합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체육지원센터와 분산되어 편성 집행된 햇살의 장어 복숭아 축제 족구대회, 배드민턴 대회 예산을 금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였으며 축제 속 체육대회가 실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조 농민 기본소득 지급방법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처 다변화에 대해 위원님께서 많은 주문이 있었지만 그동안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연매출 10억 이상인 지역 농축협 사업체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농민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토록 변경 승인이 되어 올해 농민 기본소득 지급금부터 사용 가능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화폐 대신 그 지급 방식 변경은 좀 더 지속적인 협의가 경기도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82쪽 쌀 농가 보호대책 마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과에서 쌀 가공품 개발에 있어 2차 쌀가루를 활용한 제과 제품 레시피링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그 외 2차 쌀 부침가루, 50원 빵 등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정책과에서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략작물 직불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단지에 밭작물 용기계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사 소비촉진을 위하여 반대의 특정 등의 쌀 판매가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인구인표 2차사 지정업소에는 추가로 더 보조해서 2차사 사용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축산 악침 이론에 대한 대안 마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농가의 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천시의 축산 악침 이론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축산 이미지 개선 사업, 가축 분뇨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축산 시설을 현대화하고 방향감호 등 조경 식재와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지원으로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민원 해소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행정자원감사 처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CO2 감지기를 펜션이나 텐트 있는데 좀 설치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난방을 할 시기가 아니니까 이제 12월쯤 진행될 때 소화기는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안에서 난로 때면 CO2 중독으로 구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CO2 감지기를 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원 의원님. 하나 더. 저희 그 수산품 판매장이 롯데하우스에 있죠? 롯데하우스. 네, 예. 있죠. 맞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 그냥 어떤 그 할인 같은 건 없고 그냥 판매장만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아까 이 뒤에도 내용이 있지만 쌀 관련돼서 계속 그 해드리는 아참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뭐 그 병충해든 뭐 그 어떤 재해든 굉장히 강한 풍경이다 보니까 소출은 해마다 작년 대비해서 중에서 수출이 나올 것 같고 판매량이 자꾸 적으니까 이 특산물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1년 12달에 이제 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네. 뭐 인삼이든 뭐 거기는 뭐 정관장에서 대대적으로 또 자기들이 팔로워 있기 때문에 인삼도 많은 그 생산량이 있지만 그래도 설을 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쌓은 재료 같은 이제 과도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많이 이제 뭐 대체장이나 뭐 어떤 부분도 있고, 또 그 가을 되면 뭐 시에서 또 보조금을 지급해서 판매량을 늘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1년 12달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시가 이제 농협에만 이제 전량으로 판매를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절 상품이 뭐 복숭아랑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특산품 판매에 대한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인데 생각이 이게 이천분들이 이천에서 어떤 뭐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뭐 이제 우리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어떤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해외여행을 마지막에 패키지 딱 간 마지막에 그 나라의 특산물 판매자는 분이시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지금 해마공원에서도 있고 이걸 거점으로 이제 전조직처럼 이제 여기저기 이제 해놓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지금 현 상태를 타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을 좀 지금부터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하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81페이지 농민 기본소득 지급 방법 기관에 대해서 너무 감사님 칭찬을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요. 많은 분들이 지역을 농협에서 쓸 수 있게 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처리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설성 대중리 가축분해 에너지 자원 시설에 현장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네. 기존에 많은 그 시도에도 그 성공하지 못했던 사업이 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 그 악취위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많이 확보해서 꼭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스 카페 내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기 거기가 또 위치상으로도 또 테마공원 또 철이 또 건물이고요. 거기 또 카페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들렸다가 커피도 좀 많이 마시고 또 골프장 손님들도 많이 또 그곳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테마공원 숙박시설이나 이런 이용자분들이 또 그쪽으로 와서 뭐 티타임이라든지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그 장소가 좀 적합하다고 좀 처리가 돼서. 네. 그래서 뭐 한켠에 좀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지금 또 그게
좀 계약 기간도 아직 좀 남아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가능하면은 좀 양보를 좀 더 우선해서 계약 기간 내에서 좀 빨리 좀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밀히 좀 구분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제가 제안했던 거는 그 숙박업소에 취직했던 그분을 대상으로 10% 정도의 할인율을 주면서 예, 이게 판매가 이어지도록 저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장소를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여튼, 그, 좀 고민을 더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여튼, 그, 제가 제안했던 이 부분이 꼭 관철이 됐으면 좋게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10%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 지금 보면 조치에 대한 언론, 그, 언급이 없는데, 이 할인율은 뭐 어떻게, 계획이 어떠신지요? 그것도 이제 숙박 시설 이용에 한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저희가 뭐 좀 더 이렇게 본편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장애인하고 2010인하고 50%는 장애인은 사실은 상위법에도 50%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개정은 너무 개정을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보면 6조 2항에 따른 그 13조 10일 의거하면 별표 2를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으시고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대안으로 하는 게 쌀 가공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에는 이천쌀로 만든 막걸리와 녹음지 막걸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가공품 개발에 대한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데 우리 이천쌀과 누군지 막걸리를 쓰게 되면은 그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면 어느 식당을 가도 사실 막걸리가 많이 판매되는 식당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쌀가루 활용을 해서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나 해서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호국을 지나가다가 호국 농협에서 기숙학원과 같이 MOU를 맞아서 지원해 주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 이천시의 기숙학원이 되게 크고 학생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몇천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좋긴 하지만 여기는 그 서울이나 외곽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1, 2년을 이천 쌀을 먹었다면 이거를 또한 본인들이 먹던 쌀들을 나가서 다시 이천을 나가서 이천 쌀을 소비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호국 농협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호국과 마장에 기숙사들과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음식점에 차액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없으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 큰 것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그 쌀 소비를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타 작물을 재배하는 걸 하시고 전략 작물이라든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10kg당 5,000원씩 그 차액을 보조하거나 지정업소 같은 경우는 한 6,000원 정도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공품을 이렇게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도 이 쌀 소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23년도 수출 계획은 어떠십니까? 우선 작년에 미국 에치마트의 19톤 그리고 올 초에도 대한농협 19톤 수출이 됐고 한 세 차례 더 계획이 돼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 그
치안안사하고 먼저 MOU 우리 했는데 5월 달에 13톤 정도 수출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9월, 10월경에 또 한 36톤 예정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100톤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수출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쌀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또 우리 그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복숭아도 이제 같이 연계해서 또 이렇게 수출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 일단 이제 쌀 소비가 제가 보기엔 관건인 것 같아요. 예. 혹시 우리 시는 글루텐 그 프리 인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쌀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루텐 프리 인증이요. 아, 됐어요. 그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안 되어 있으시죠? 예. 사실은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래 한계가 소화를 못 시키거나 내지는 그 셀리아병이라 해서 이런 병이 유발시키는 어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체로 대체 식품으로 지금 그 쌀 가공품이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인근의 김해시 같은 경우도 이런 프리 인증을 받아서 외국에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도 시장을 좀 세계 시장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원료, 즉 쌀만 수출할 게 아니라 예, 이런 인증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하시고 가격 경쟁화도 좀 강화시키셔서 가공품들을 많이 예,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우리 위원님께서 또 지금 여러 가지 또 주문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뭐 쌀 소비와 관련해서는 또 뭐 저희 또 최대 또 과제이고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뭐 수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것도 좀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또 쌀을 또 소재로 해서 또 이렇게 가공식품이라든지 좀 다양화해서 이렇게 적 지원해서 이렇게 소비 촉진에 이렇게 좀 철저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예, 가채 분뇨, 악취 저감 시설을 해서 그 50대 50으로 12회도 모으듯이 개인이 50 담당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20개 시설을 올해 계획 중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 추진이 많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지원을 받는 중인가요? 저희가 3월까지 좀 신청을 거의 거의 지금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지원하고 이런 걸 보면 되게 이제 대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뭐 6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 소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할 때 소형을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4 쌀의 그 판매에 대한 그 지금 걱정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재고, 우리들 요금을 넣었다는 시민 계신 분들도 그것도 보고 있고 또한 축산에는 또 지금 악취 과장이 맨날 고생하시는데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쌀을 소비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존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은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사실상 그 타 지자체보다는 홍보 측면에서는 좀 그래도 그 브랜드 이천쌀 그 명성이나 브랜드가 지어서 그렇다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뭐 경남선이라든지 좀 그런 좀 대외적인 쪽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반대는 저희가 이제 뭐 각종 뭐 저희 또 농협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해오고 있지만 또 행복한 뭐 동행 사업 같은 것도 통해서 이렇게 좀 그런 뭐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쌀 이런 것 좀
폐쇄를 이렇게 좀 저희가 그렇게 좀 연결을 해가면서 쌀 수비도 좀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저기 전화하는 게 지금 옛날에 왔을 때는 그 자매 도시에다가 도시 보내서 자매 도시에서 뽑아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좀 같이 좀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추석 전이나 설이나 그때는 뭐 자매 도시 직접 가서요. 각종 뭐 사촌만 아니고 농담물까지도 다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뭐 지원하는 것보다 홍보 쪽으로 좀 그냥 들으려고 강한 거죠. 아니면 그런 활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저기 지금 축산도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 축산시설이 경기도가 이기고 경기도 이게 축사가 우리가 전사가 우리가 이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데 보면 지금 평창 이런 데 하는 축제 뭐 이런 축제라는 데 2천은 없어요. 그렇죠? 아직 저희가 지금 러시아의 공약상에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축산도 이렇게 집중하는 쪽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좀 타 지자체 한우 그 소비 축제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여러 군데 지금 배치 같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국장님 지금 올해 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홍보비도 물론 좀 축산도 좀 부족하면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또 축제를 해서 그렇게 돈은 그 축제에도 좀 돈은 많이 안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뭐 한우만 했기 아니고 한우하고 저 돼지하고 같이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가는데 다른 건 있는데 이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하는 거를 좀 한번 좀 방안을 가졌으면 그 축제는 뭐 그래야 좀 힘내 돌고 아니면 가축 그저 분내에 그냥 하고 딱지에 비용에 맨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소비에 대한 그 측정을 하면서 지금 같이 삶의 질을 올리면서 좀 그래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비에 좀 많은 신경과 축제 이런 것도 한번 강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20년도 행정 상황과 처리비가 추진 상황이네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87쪽입니다. 유연한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수도정비기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신청마다 수립할 것이라고 이후 5년이 지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정기관 외에 기본계획이 가능하여 특별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승인받은 2020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정수장 증설, 도서관로 복선화, 지방 방역단 이상 연기관로신설, 배수지 신증설, 치정수시설 개념 및 상수도시설 정보화계획 등을 반영하면서 향후 10년 더 이상을 내다보는 2000시 수도시설의 중장비 계획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또한 하수도법 제도에 의하여 관할 공간의 위협별로 하수도의 정비관에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5년간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토조합계획, 국가 또는 위협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상호계획과 산업단지 특수개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상호연계성을 검토하여 일반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이뤄지게 승인된 2020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입체적 목표연도는 2040년도로 2000시대 추진 중 각종 개발 계획 모두 수정 반영하고 잘 노력하였으며, 상위 계획이나 관련 계획 등의 변경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변경 필요할 경우 신속히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우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2010년 내년 3.5km 이상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노후관 정비 기술진단 하여 대체 대상 48.7km에 대하여 상수 관망 기술 진단을 통해서 중장비 교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유수 제거를 위해 블록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1차로 2,100건의 블록구축을 22년 10월 완료했으며
2024년 12월까지 이천시 전역을 보호의 수권역으로 블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상수관광관리 시스템을 구축 추진하여 22년 12월 2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수관리 종합상황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수도용 관련 인연에 대비하여 가상자 및 복지재산자의 한해 물수요 관리 및 절감을 위한 물수진단서 필요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동파 및 금관연동과 지난 계량에 대하여 중재적인 복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식적 수도과 중소층 건물 용역 처리 검토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수도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00 정수장 접종 인원은 17명이나 현 근무 인원 7명으로 전담 인력이 부족한 시점으로 직원들의 업무 과정에서는 안정적 수도분 공급을 위해 전문기관의 타당한 검토를 통해 이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법령으로 수도법 시행을 재산신주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맥공단, 지방지경기업 등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의 위탁 절차를 거쳐 정수장 위탁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4개 시군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은 표와 같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위탁 시 기본협약, 사업진단으로 정수장 신설 현황에 따라 위탁 운영비가 산출되며 정수장, 진수장 운영비, 관리 등 복합 업무를 일괄 위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장 위탁 운영은 상수도 공격,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운영비 증가, 운영의 기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안전한 수도물 공급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공공성, 안전성, 전문성 등 재반 여건사항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용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요사이 그 전원수증기라든지 그 빌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띄어띄어 이제 좀 국내에서 일단지 떨어져서 많이 짓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곳에 허가 낼 때 보면 거기 대개 이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기반 시설을 많이 상태에서 이제 허가를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허가 조항으로 그 기본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허가를 받게 할 수 있는 뭐 방안이 있는지. 그렇죠. 현재적으로 어떤 띄어띄어 있는 그런 데는 당연히 뭐 지하수 이용하는 걸로 허가를 내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돗물을 한 2, 3년 지나면 공급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지했는데요. 네. 그냥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이제 지하수를 해갈 정도 허가를 내요. 네. 그런데 분명히 그분들이 조금 지나면 뭐 라돈이 나오니 수돗물이고 네. 또 우리도 수돗물을 해달라는 건 계속 미뤄 놓는다. 근데 저희가 그 상수 부분이 97%에 입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떨어진 데는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네. 그런 분들은 맨날 그 우리 왜 상수를 안 해주냐는 인원이 많이 들어오기에 앞으로 이제 이런 거 허가 낼 때는 허가 처음부터 기반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적극 대응을 좀 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지모 의원님. 네, 임지모 의원입니다. 이제 제가 수도과 정수청 업무 용역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드린 이유는 뭐 여기 현황에 나와 있지만 우리 천식이 그 정수팀이 수도과의 정수팀 정수 관련 팀이 예. 인원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예. 업무가 가중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2010년 이제 원활한 수도권 수도를 안정적으로 수도권 공급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예. 용역과 검토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한 건데 예. 지금 현황이나 이런 검토 결과를 보니까 용역을 하기에는 지금 안 맞는 조건이잖아요. 예. 예, 뭐, 그 업무 전체를 일괄로 위탁해야 되고 하고 그리고 예. 뭐 계속 위탁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안 맞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제가 처음에 이걸 주문했던 이유는 그 기술 인력이 부족하니까 구슬 기술 인력의 어떤 업무 과정을 좀 해소시켜 주시려 하는 게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문기술 두 명을 채용할 계획을 좀 공고를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여기 그 참고자리에 보면은 아직 뭐 2급도 두 명 부족하고 뭐 고용인력이 그래도 한 두 배나 세 배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뭐 고수평형 대상에서 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인력들이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예.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시간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희 직원 중에서 이렇게 좀 인력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예, 그렇죠. 지금 직원들 중에 조금 시간 드리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뭐 그런 뭐 좀 혜택을 지어줘서 딸 수 있게 해서 인력을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어떻겠냐. 권한을 공수하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 중에 관심 있는 직원들은 자격증 자기가 사별들에서도 취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안에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딸 수 있도록 좀 동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인천시가 우리가 역세권이 개발이 있는 특정도시 개발하는데 인구를 35만 개 도시로 하면서 최소한의 그 자체 도시가 돼서 35만 개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물론 여기에는 그 기본기획 5년 5년 단위로 해야 되겠지만 오염전이나 수도나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인프라 구축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지역이 발전되는 도로 그다음에 예. 우리 오염전용이 또 여기 또 산소고 이런 거 다 걸려서 세계공인을 걸려서 예. 그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지금 이제는 다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기본기 작은 거는 이제 연차적으로 시행할 거고 예산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제 상수도가 한 지방 상수도가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수도과정이 네 그렇습니다. 예, 수도과정 진상입니다. 의원님이 제가 수도과장을 처음 왔을 때 행정 사무관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서 환경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찾아가서 현재 저희 이천시가 금강톤의 도수가 23.4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경부 담당 사무관하고 그 미래에 대한 35만 대 도시를 얘기를 해서 저희가 도수가로 24.4km를 이중화, 도수가로를 여주에서 하나 더 깔고 지금 3만 톤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 톤은 향후에 3만 톤이 증설되면 더 할 것이고 그래서 총 12만 톤의 도수가로가 두 개가 2000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향후 80년이나 100년을 내다볼 수 있고 지금 그게 사업비가 없어갖고 당장 그 광역상수도 하이닉스까지 오는 그 하이닉스 배수지하고 저희 지방 상수도하고 그 송수가로를 연결하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수가로가 30년 노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단실이나 물이 모자랄 때는 그 주민등에서 오는 정수된 광역계도를 지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배관을 160억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올해 공사를 추진 예정입니다. 네, 가장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 수도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뭐 여주하고 또 여기 충계소 강역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 저기 오수급 처리장이에요. 오염총량들 때문에. 그쵸? 근데 과장님은 오늘 교육과잖아요. 예. 한국장님 말씀하신 게 얼마나 되죠. 자, 그냥 그,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신 잘 우리 계획한 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누수에 관한 것까지 같이 드리는데, 물론, 이건 뭐, 먼저, 우리 어머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등서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 좀, 저기, 더 나아간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예, 수원을 주장합니다. 그때 지휘하신 내용을 가지고, 네. 그, 수원 국토관리청에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분 소개한 결과, 자기네 심의를 거치는 것은 서울국도관리청이라서 서울국도관리청을 직접 가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석구간에는 옛날 구도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제가 우회도로로 그 행정상담자한테 가서 지적하셔서 우회도로로 하는 걸로 허가를 신청하는 설계를 지금 만들었고 1차적으로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아, 그럼 그건 가능한 건가요? 지금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를 변경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부좌관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걸 하지 않으면 제가 그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보고 뒤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화장장 중이면서 2002에서 노후관계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뒤져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돕기로 했으니까요. 그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해서 거기에 같이 좀 해서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한 그 지금 이천시가 상당히 노후관 지금 많죠. 그 각 마을, 마을에도 오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 사업을 해서 지금 저, 근데 이제 또 지금 그 주관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이제 노후관 이제 아파트 오래된 내부도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가 건축법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쪽 조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선이니까 그 우리가 지금 한 90%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안 된 마을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전원단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산소 보급률이 프로수가 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납니다. 그 저 미지급률이. 왜냐면 전원단지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 늘어나는 게 전원단지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2002에서 아니 아까 우리 저 김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상수로만 얘기를 했지만 하수도 역시 버티는 경우는 지금 그 정화적으로 해서 이따 허가를 해요. 빌라에서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네들 그냥 끝나면 나무나라를 그럼 시민들이 뭐야 우리는 아직도 정화적으로 쓰고 있느냐 이렇게 민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수가를 해놓으면 이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뽕핑형 이래라다 보면 나중에 돈이 이중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호각과에서도 옛날에 호각 과장이나 국장한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오늘 한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 그 2020년 12월에 완료를 했네요. 블록 구축 사업을. 2차 사업은 네, 10회권 하신 거죠? 예. 네. 그,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량이라든가 수압이라든가 유수율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수석과장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그 수량이나 그 수압이나 유수율을 또 분석하고 또 기본적인 노후관을 교체하시고 지금 보니까 뉴스 진단 서비스도 지금 계획 중에 있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계량기도 교체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인 누수를 좀 예방하시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수질 개선도 좀 하셔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가뭄이 있고 해서 예. 수자원 오염의 위기를 좀 대비하셔서 예 우리 이천 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